문 닫아요. 아, 추워, 추워. 얼어 죽는다니. 그 주변만 경각만 보고 와요. 예. 아, 내가 백김치 담은 날. 예. 신선장 어디 갔었어요? 누구 만나고 왔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왔습니다. 누구 만나고 왔어요? 아무도 안 만났는데. 혹시 뭐 만나고 싶은 뭐 여성이라도? 아, 없었는데. 없었어요? 예. 근데 제... 왜? 그 추위에. 그 추위에. 그 추위에, 그 추운 날, 그, 뭐야. 어디 아, 그... 저기, 화계 의심 마을이라고요.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는 마을이. 의심이라는 마을이 있어? 예, 의신. 의신? 예. 그거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완전 골짜기, 골짜기더라고요. 우리 집도 골짜기, 골짜기요! 근데. 우리 정량도 골짜기, 골짜기예요. 예. 우리도 지하수 하나 팔까? 지하수요? 팔 필요 있겠어요? 지금? 우리 밑에도 예. 아예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 해갖고 아예 무, 예. 우물을 파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옛날에는 뭐 다 그렇게 우물 파가지고 먹었지. 뭐 관정을 뚫는다는 게 있었겠지. 다 우물물 깊게 파가지고 예. 다 도로에 넣어가지고 땡겨서 예. 먹었지. 손으로 이렇게 퍼퍼질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이리로 나갔네. 여긴가 보다. 맞네, 활공장이네 이쪽. 예. 올라가는 거. 둘레길하고 같이 연결돼 있네. 아, 그렇나요? 예. 750m 나갔네. 다 왔어요? 그런 것 같은데. 해발 700m 지점에 있으니까요. 아... 하다가 눈이 많이는 안 오니까. 텅텅 비어있다.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런가요? 어. 한번 수도해봅시다. 예. 이 길이 잘 되는 줄 몰랐네. 예. 항상 장비 싣고 올라가면 차에 맞죠? 예.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려면. 예. 이제 벌써 물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예. 얘들은 벌써 봄을 준비한다는 거야. 오지 말아요, 올라오지 말아네. 길이 미끄럽네, 보니까. 그러게, 나가보자. 저 흙 같은 게 없으면 안 될 건데. 신선생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얼어, 어? 이렇게 차가 못 다니는 길을 가자고 그러냐고. 대책적이시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모험과 탐험을. 이거 웃음이 나와요. 예, 좋아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알아요. 앞차들도 진짜 위험했고. 그 사람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태양을 보세요,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어. 아우, 눈이 바시다. 하, 눈 마셔. 우리가 태양과 같은 존재지요? 잘 됐습니다. 걸어봅시다, 한번. 다 왔어요? 길이 미끄러워요.
부재봉 활공장. 이거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와서 뛰어내리는 거라? 예. 아, 여기가 섬진강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구나. 예. 아, 악양이잖아, 여기가. 악양. 아, 그러네. 악양이고. 예. 요렇게 예. 섬진강이 있고. 쫙 다. 예. 섬진강 저거 바람 봐. 저 위에 분지봉 같은데, 봉우리 저 위에. 그런가? 예. 봐봐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있잖아. 발도도 해갖고 쫙 떨어지는 거야. 예. 여기서. 예. 못해요. 제스처 해봐. 슈퍼맨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막상 춥네요. 네. 자, 신선생, 여기가, 봐라. 예. 이게 악양이에요, 악양. 예. 옛날에 5, 16국 시대에 이게 농노국의 수도였다 그래. 예. 이쪽이. 예. 국이 크다 그래도 악양을 갖다가. 통일은 어디 이쪽 있어요? 어디요? 서정리에 가 있으니까 요거 조금 한번 이렇게 쫙 해봐요. 한번 쫙 해봐요. 요 위로 쭉 길 따라 올라가면 저기 산 밑에 있어요. 아이고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천진불 천진불 신이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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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좋아요. 어때요? 여기 와보니까 좋네요. 좋아요. 날씨는 춥지만 쓰고요. 네. 아주 탁 트이고요. 아주 좋네요. 아까 아작 빙판에서 고생하던 사람도 못 올라오는데 놀랬나 봐.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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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는 오늘 어디 약초나 캘 수 있을라나 싶어서 어슬렁거리고 나왔는데 또 씻어서 활공 가자고. 여기 우리 앞에 있던 차가 쫄쫄매더니 예. 결국은 목표 지점까지 다 와가지고 포기하고 내려가셨네.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예. 고생해갖고 아까 저기 보면은 빙판에서 여기 있으면은 예. 멀리서 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예. 그러면은 고생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포기하고 갔다는 게. 예. 신기하죠. 그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예. 한 10분에서 15분만 올라가도 되는데. 예. 저 아름다운 광경을 못 보고. 너무 안타깝다. 예. 그럼 사람들이 새파랗게 졸려 있더라고 아까 예. 빙판에서. 예. 그러더니 우리 올라갔다 내려온 사이에 예. 그냥 내려가 버렸네. 예. 그 차 돌려가지고. 예. 저희는 고수지 않습니까? 맞나? 어, 모험과 탐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지. 예. 모든 장애를 뛰어넘지. 맞지. 예. 신선생 무서워하지. 한라산 같은 데 가기 싫어서 안 올라가지. 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는 포기가 없지. 예. 신선생 한라산 올라간 건 포기했지. 아 그렇네요. 아예 안 갔지. 중간에 가다가 포기. 중간에 포기하는 건 없었지. 아예 안 갔지. 예. 마음에 가고 싶지 않았지. 예. 그때는 또 고생해서 가기 싫었지. 그렇죠. 하동의 활 공장. 예. 꼭 한번 와보시기를 흔쾌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한눈에 아름다운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 때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다 보이지. 아주 멋져요. 날씨가 오늘 그래도 또 환하잖아. 예. 어제 같았으면 또 이거 안 보인다. 아, 맑은 날에 해야지 밑에가 예. 다 이제 섬진강이랑 다 보이는 거지. 예. 오늘 날씨가 좋은 거였어요. 예. 추워서도. 예. 우리는 이렇게 추운 날, 가장 추운 날 하동의 가장 꼭대기 활공장에 왔습니다. 왔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이리 온 방향이 여기 이정표가 있나? 예, 있긴 있네요. 뭐라고? 가지가 뭐라고 돼 있어? 저리 이리 가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이리 왔죠. 어, 일로 가면 어딜까? 거기는 여기 아무래도 좀 미끄럽지 싶네요. 아무래도 아, 눈이 그럴까? 이거 다시 왔던 길 안전하지 않죠? 길이 일단 예. 아무래도 위험해 갖고. 예, 저쪽으로 가나? 인달져 가지고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생 해갖고 와가지고 저분들은 진짜 턱 밑에서 그냥 포기하고 갔네. 예. 저런 게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그게 두려움 예. 때문이지 아무래도. 두려워하니까 포기하지. 맞아.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예. 신선생 요 정도는 걷는 것 같아. 한 10분 정도 거리. 예. 한 30분 정도는 포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걷고 싶어서 30분 넘으면 걷고 싶지 않아? 예. 또 웬만한 산 넘으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걸려. 아 신선생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 예. 이런 날 그래. 우리가 활공장을 올 일이야? 응? 꿈만 같지. 활공장에 올 게. 꿈만 같다. 갑시다. 이거 목전마을 쉼터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목전도 옛날에 여기서 피난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은신하기 좋은 산골 마을인 거야. 거리고 있을까? 아 지금 여기 갈림길인데요. 이리 가면 이제 집으로 가고 이리 가면 탐험을 서재 마을. 우리가 주소가 서재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재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막 신천 마을에 가까운데 뭔가 이것도 무슨 감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여기 어디 좀 탐험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저 산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근데 미끄럽지 않을까? 눈도 안 녹았을 건데 응지에는. 뭐 오늘 그 탐험을 활공장 탐험. 활공장 우리는 예. 그래도 잘 보고 왔지. 예. 가봅시다 그러면. 예. 그래도 이거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 산길인데 예. 예. 이게 서재 마을에서 예. 올라가는 뭐
길이 좋아, 길이. 예. 저 뭐 저기 집도 새로 좀 생겼고. 예. 저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예. 여기는 그 여기 완전 여기는 오솔길인데요. 예. 저도 이제 집이 있네요. 계곡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여기. 아 여기가? 예, 계곡이 길. 아 저 위에 집이 있다. 예. 맞죠? 계곡이. 여기 계곡이 있다. 길이 좁은데. 예. 이 집이 마지막 집 아닐까? 가보죠. 물이 계속 흐르네요. 여기 매실농사 짓고 예. 저 차가 저기 댄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수도비다 여기서 신서세. 아. 저 여기서 돌려야 되겠다. 예. 아 여기가 여기 다리는 수도비고 예. 이리 가는 길이 있고 저리 가는 길이 있고 저 위에도 또 여기는 집. 이 집이 끝이야. 예. 그리고 여기가 길이 있겠네. 왼쪽에 어딨을까요? 와 이거 완전 쓰레기. 가이드까지 가 집이 여기 있네. 군데군데 맞지? 많이 사네. 애들도 진짜 옛날에 피난 와가지고 예. 여기서 무슨 그죠 산속에 숨어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인데 예. 끝인데 여기가 그래. 끝자락이야. 여기가 서재 마을 가장 깊숙이 들어온 장소네. 그래. 여기는 더 이상 막다른 길이에요. 길이 있는데 뭐 끝인 것 같은데. 없어. 더 끝길이야. 다 막아놨잖아. 여기 끝이라니까. 마을 끝. 이것도 밭 같은데 밭이네. 네. 그런데도 뭐 집을 지으면 안 돼. 양집 안에 곳에. 여기 길이 있네. 저 위로 또 올라갔는데. 가죠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더 탐험할 데가 없어요. 예. 네. 내 말 끝집에 와버린 거 어떠세요? 끝이네. 응. 뭐 평온한 것 같네. 안으로 쏙 들어간 예. 감나무를 감나무가 좀 많네 보니까 감나무하고 매실나무하고 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하루 일식에다가 그렇게 일식하고 하루 굶고 일식하는 셈이죠. 일식이니까 결국은 예. 한 끼 먹고 하루 쉬고 한 끼 먹고 하루 쉬고 이런 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뿐하고 좋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예. 또 그래 힘이 솟으니까 여기 주변에 구석구석을 지금 둘러보게 되네요. 예. 이 차가 조그만하니까 다니기가 좋아요. 예. 구석구석. 구석구석. 제일 험한데 이제 우리 집 올라가는 중. 예. 산 넘어가려면 여기가 험준한 산을 일단. 예.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밤에는 밤에 다닐 때는 한 번씩 머리털 쓸 때 있어. 너무 험해가지고. 이제 뭐 머리 쓸 때가 있나? 두려움이 없는데. 그때 오래 전에 3년 전, 3-4년 전에 두려움이 있었지. 이제는 아, 막 지 많이 싣고 그때 한밤중에 12시 정도 일 끝내고 악양에 있다가 예. 넘어가는데 그날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와 그때 뭔가 일단 섬찟하다. 그래도 넘어갔었지. 넘어가야지. 그럼 안 넘어가면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저길로 간다고. 저로 가면 한 시간 돌면 여기는 10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당연히 이 산길을 넘죠. 양지 바른 곳에 옛날에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 뼈가루만 묻는데. 여기 분지봉하고 예. 중앙중학교 가는 길. 예. 추운데 이렇게 사람들 와서 그죠? 예. 집에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답답.
신선생 보고 온 사람들이 할아버지 하는 소리 안 하잖아. 예. 안 하잖아. 그렇죠. 오늘 서재 마을 끝에 갔고, 목전 마을 끝에 할공사 그 꼭대기. 아, 맞다. 예. 해봤네. 진짜. 좋았어요, 활공장. 예. 아주 막 광활한 악양평야가 예. 토지에 있는 그게 딱 그대로 악양이 한눈에 봤죠. 맞아, 아주 악양이 예. 악양의 전체적인 걸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좋았어요. 어, 전체를 보려면 멀리서 봐야 된다는데 맞는 것 같아. 예. 나무들을 겨울에 가지를 치고요. 봄에 눈 가기 전에 이제 나무 하나에 퇴비 하나씩 딱딱 그거 하거든요. 우리는 퇴비 안 해요. 풀이 퇴비죠. 네, 우리는 풀 퇴비. 풀을 깎아가지고 그 밑에다 딱 깔아놓죠. 짱짱짱짱. 예. 아, 오늘은 너무 추운데. 신선생. 이 지금 다 꽁꽁 얼었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고? 설거지 하고요. 그런. 아니 지금 계곡 꽁꽁 얼었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얼음을 깨서라도요 설거지를 해야죠. 지금 깨는 거라? 예. 이게 여기도 지금 영하 방 안에서도 지금 15도던데 영하. 예. 아니 바닷물도 얼었다는데 이 사람 말이야 그거 끓이 갖고 한다고 그걸 갖다 놓고는 왜 여기 또 깨고 있노? 예 물도 뜰락하면요 얼어 죽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꽁꽁 얼었는데. 어휴, 추워라. 아, 나 근래에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심하게 얼은 건 처음 봤는데. 예. 바위가 울잖아. 예. 바위가 아프다고 울잖아. 그냥 살살해. 모양이서 선생님도 입수 양치질 하시지. 바위가 울잖아. 바위가 춥다고. 바위가. 아 추워. 아 손 시려. 소리도 얼었지야. 소금도 꽁꽁 얼었어. 아, 미끄러. 나오. 이거 미리 담궈요. 이렇게 급장 거. 예. 미리 담가놔. 물고기는 또 지금 안에 들락 들어가 있나? 예. 추운데 야들 안 얼었을까? 예. 숨었을까? 예. 숨었지요. 아, 미끄러. 오, 미끄러. 아니 저 위로 올라가서 아무리 추워도 말이야 눈곱은 떼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추워도 힘내서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이고 어떻게 추워서 아이고 신나네 이거 지금 다 꽁꽁 얼었는데 돌덩이 같은데 이거 어떻게 씻으려고 갖고 왔냐고 이거 그래도 해야죠 선생님 아니 물 대표 갖고 하면 되잖아 정신 못 차린다 이거 아직도 네? 10살이 더 살아야 되겠어 정신 차리겠어 이거 어떻게 녹일래 네, 돌덩이를 네? 이거는 안 빨아도 되는 거 왜 들고 왔나 이 추운 날 아유 추워 아이고, 어떡해, 저거다. 아이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선생, 예. 작년 이맘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예. 아, 작년에는 그래도 아, 진짜 따뜻한 거였어. 예. 예. 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워졌을까? 예. 모르죠.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나는 몰라요. 신선생, 예. 코가 찔찔 나오는데 코 닦아라. 그러면 죽겠다. 응? 아유, 네, 네? 아, 갖고 갈게. 미끄러워서 예. 더 이상. 예, 요 조심해. 얼렁 씻고 와요. 예. 요것만 해가지고, 끌려면 빨아가면. 예. 원래 빨아갖고 올 거예요? 예. 요것도 예. 내가 데려갈게. 예, 내가 가져갈게. 이건 내가 가져갈게. 예. 길 조심해야 돼요, 길. 예. 아,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